자, 화초 사으리 갈게요. 전부터 또 배웁시다. 이 화초 사거리가 왜 어려운 곡이냐면은 조가 바뀌어요. 조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B마이너하고 E마이너가 교차하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식임도 많지만 조가 변해요. 몇 번씩 중간에. 그래서 이게 어렵고 고단이고 높고 최고 상위 버전이에요. 민요 중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산천 조 모이기 시작. 산천 조. 자, 산천 조 이런 시작. 산천 조 박을 치면 이렇게 나와. 아홉 번째 박을 치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송잎원다 이렇게 돼 있어. 시작. 송잎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단 넘어가요. 딸꾹질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있어 딸꾹질. 여 이 구간이 어려워요. 입방구질이 많어. 입방구질이 많다는 거는 입으로 잔재주를 많이 부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꾸밈이 많고 식임이 많고 입으로 그 장난질을 많이 친다. 그게 입방구질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방정 맞을 만큼 많이 식임이 있다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에호오 어허야 이렇게 돼서 에호오 어허허허허야 어허리 어허리 아무리 허여 여기도 아무리
우리 허여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꾸밈이 하나 더 있어. 아무 후리허여 후리허여 그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모든 악보는 모든 음을 다 표기할 수는 없어. 실제 소리가 먼저 있고 나중에 체부가 된 거기 때문에 소리가 더 많아. 뭔 말인지 알죠? 어쩔 수 없이 생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거를 다 체부할 수는 없으니까.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니까 소리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허여 어기 얼싸에로시다 어기 얼싸에로군나야 군나야시다 군나야. 제 한 번 더. 상천조모이기시다 상천조모이기 이렇게 목에 들어가줘야 돼. 모이기 송리번 다 어허 송리번 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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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헌 디힘 어헌디구경자구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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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 우경. 에호호. 식임을 다 해줘요. 여기는 식임을 조 변하는 거, 목을 끌어내리는 거, 올리는 거, 꺾는 거, 찍는 거 이런 거 전체 그런 식임을 배우는 데예요. 요거 식임 여기서 다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은 판소리 잘할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잘할 거예요. 이거는 저기 봐요. 소리를 조금 배운 사람한테는 배워줄 수가 없는 노래예요. 할 수가 없어. 에오호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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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야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시작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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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